여름이 되면 피할 수 없는 적 장마. 쏟아진 비가 건물을 타고 흐르게 되면 건물 외벽이 더러워진다는 사실. 오늘 건물을 오랫동안 깨끗하게 유지시켜주는 이색적인 기술을 찾아가 보자. 제주특별시 서귀포. 지금 저 높은 곳에 보이는 사람이 우리가 찾던 주인공인 것 같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외벽 청결의 대가 백종원 대표. 아, 지금 이 아파트 보시면 저희 신축 건물이라 지금 깨끗하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 되면 저 빗물 자국 생기고 하면 지저분한데 그걸 오랫동안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저기 이 자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같이 올라가 보실래요? 건물을 타고 높이 올라가 작업이 이루어진다. 필요한 자재를 챙겨 먼저 앞장서는 대표님. 비가 오면 건물의 외벽에 생기는 이물질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오늘의 기술. 본격적으로 작업에 나서는 듯한데. 아, 여기 한번 보시면 이렇게 창틀에 먼지가 많이 쌓입니다. 그게 나중에 이 구멍으로 흐르고 또 여기 방충망이 끝에 다니거든요. 그럼 방충망 틀에서도 먼지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외벽으로 흐르면 벽이 지저분해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러워지는 건물 외벽. 그 원인은 바로 비가 오면 외벽을 타고 흐르는 각종 먼지와 이물질. 이것을 막기 위해 빗물의 흐름을 바꾸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렸다는 주인공. 제품을 창가에 설치하기만 하면 되는 작업. 아주 단순해 보이지만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짧은 시공 시간일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주인공. 창틀 작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옥상 시공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 중 하나라는데. 아, 여기도 먼지가 쌓이면 비 오면 일로 흐르면 여기가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뤄주면 물이 뒤로 가기 때문에 이 벽면은 깨끗하고. 건물의 옥상에 쌓였던 먼지들이 비가 왔을 때 그대로 외벽을 따라 흘러서 건물에 보기 싫은 흔적들을 남기게 된다. 옥상을 따라 제품을 설치하면 외벽을 닿지 않고 물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물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건물 벽은 특히 청소가 어렵고 까다로워서 주인공의 아이디어가 주목을 받은 이유. 가정집이나 옥상 등 각 장소에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시공을 진행하여 오랫동안 건물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주인공의 아이디어. 그런데 매번 이렇게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위험하지는 않을까? 아, 위험하게요. 위험하죠. 근데 요즘 이제 안전벨트도 매고 또 장비도 좋고 또 이렇게 나중에 이 벽이 깨끗한 걸 보면 보람도 느끼고 좋습니다. 작업을 끝마치고 작업대에서 내려오는 주인공. 하지만 말로만 들어서는 정말 효과가 있는지 명확히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럼 그 한번 보실래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일로. 제가 이게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저 제품을 제가 시공해낸 게 있거든요. 여기다 물을 한번 제가 부어볼게요. 물을 붓자 설명해 준 것과 같이 벽에 닿지 않고 바닥으로 물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인공의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실현된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깨끗한 건물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되었다. 거주자는 물론 건물 관리자도 만족한 제품은 다양한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상황. 그럼 제가 이걸 가지고 시공해놓은 곳이 여러 곳이 있거든요. 한번 따라가 보실래요?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이곳은 제가 공사한 곳인데요. 저 이 건물은 공사를 안 했고 이 건물은 공사를 했는데 이 안 한 건물을 보시죠. 창틀에 먼지가 쌓였다 흘러갔고 벌써 이렇게 시커멓게 흘렀습니다. 근데 이쪽은 깨끗하죠. 같은 시기에 지어진 두 개의 건물. 하지만 외관상 차이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여긴 오래된 건물 같은데요? 이게 한 지어진 지 한 6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한번 보시면 6년이라는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깨끗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건물.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처음과 같은 모습을 유지하게 만들고 싶다는 마음으로 떠올린 아이디어에 따른 주인공. 시작은 쉬웠으나 그것을 현실로 이끌어내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했고 실패를 거듭하여 만들어낸 제품. 동분서주 바쁘게 뛰어다니는 우리의 주인공의 최종 계획은 어떻게 될까?
도시 환경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환경미화원만의 일이 아닙니다. 도시에는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저분하면 보기 싫지요. 제 바람은 잦은 도색으로 인한 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현실로 실현시켜 깨끗한 건물 유지를 통해 청결과 경제성 모두 충족시켜주는 극찬 기업을 응원합니다.